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느냐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상식적이거나 혹은 비열한 행위, 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방어하는 나의 스타일, 그러니까 항변이죠. 나의 변호 스타일을 지금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 방식대로 얘기하고 난 뒤에 죽겠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얘기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그리고 사는 것보다는 내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상당히 좀 애매해요. 사실 제가 몇번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니들리는 왜냐하면 전쟁에서나, 혹은 뭐 법으로서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나, 나나, 혹은 그 누구라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에 쓰던, 아니면 법의 문제에 쓰던, 나든 누구든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하고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아우, 내가 또 모르는 무슨 심오한 얘기를 우리 소선생님께서 하시나, 이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죠. 주어고, 동사고, 그다음에 이것은 전치사구로 그냥 부사입니다. 그죠? A로서 PP죠. A로 전치사구로 와 있고, 데리아가 보충어입니다. 이게 보충어고. 주어, ought not to do anything common or mean when in danger. 해서 I가 주어, 다음에 ought가 어떤 좀 동사긴 동사인데 요즘에 좀 이런 식으로 안 쓰이는 동사죠. 옛날 방식으로 지금 고체로 좀 적혀 있습니다. ought가 동사, 다음에 to 이하가 이 ought의 보충어가 되는 절입니다. 종속절이 대시 있고 그 속에 또 다른 종속절이 to 이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to 절 내에 또한 종속절이 when 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지금 몇 층이 구조가 있죠?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겁니다. 요것만 보면은 주어, 너무 빨간색이니까 눈이 부시네. 자, 주어가 있고 다음에 부사가 하나 끼어 있고 동사 sought가 있고 보충으로서 that이 있습니다. that 이하절이 있고 that절 내에 보니까 주어가 있고 ought 동사하고 보충으로서 to 이하절이 있습니다. to 이하절을 보니까 주어는 당연히 생략되었고, 그죠? 주로 생략됐죠. 있다 그러면 목적격으로 앞에 붙어 있겠죠, 그죠? 다음에 동사가 두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명사구 common or anything이죠. anything common or mean. mean은 이때 비열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common이란 말과 서로 맞죠. 그런데 나는 생각했던 말이죠. at the time. At the time, the time 아마 재판받는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 나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시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의 절이 와 있는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 있죠. 그게 when 이하의 절입니다. 요런 구조 되죠. 1청, 2청, 3청. 이렇게 트리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when도 절입니다. when은 절인데 그럼 주어 동사는 어디 있느냐? 주절과 같단 말이에요. 주절과 같으니까 when 절만 보자 그러면은 접속사는 wh가 접속사고, 그죠? 그리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i고, 다음에 동사는 빠져 있으니까 m이고, 다음에
고충으로서 전치사구 인덴즈가 와 있는 거죠. 이 방식입니다. 그죠? 요 구조입니다. 그리고 Nor do I now repent of the style of my defense. 네, 나의 항변 스타일을 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이 Nor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같이 이제 반복해서 부정적인 말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앞으로 문장 앞에 빼게 되면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순서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Repent란 말하고 원래 바꿨죠. Nor repent I 뭐 now I 쭉쭉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겠습니다만 조동사 둘을 써서 이렇게 앞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I would rather have die. 난 죽겠다. Having spoken after my manner. 비교 문장이 나와 있죠. 다음에 would rather die. 그죠? 이 동사입니다. 그냥 동사이고 다음에 절이 하나 와 있죠. 절이 있는데 예, 그냥 이거는 부사절입니다. 부사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절이란 건 어떻게 하느냐? 동사에 ing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이죠, 이거는. 어떤 절이냐니까 have en입니다. 완료 조동사 더하기 spoke, speak. speak가 have en이랑 붙어서 have spoken 됐죠. 그런데 이게 종속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ing를 붙여서 having spoken이 된 겁니다. 그래서 after my manner 이게 동사 종속절 내에서 동사고 그리고 이거는 부사절 after my manner는 전치사구로서 마찬가지 a죠. a 요소로서 p가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요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한번 볼게요. 보면 어떻게 보면 되느냐니까 처음에는 I have spoken. I speak라는 게 speak입니다. I speak에다가 완료를 붙이면 I have spoken이 되죠. 여기다가 이게 종속지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that 뭐 I have spoken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my 주어를 my로 해주고 처음에 나오는 동사구의 첫 번째 요소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spoken 이렇게 되죠. 그런데 my는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해서 having spoken이 된 거죠. 이 순수가 요렇게 바뀌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having spoken이 나온 겁니다. 다 했나요? 아, 비교 문장이죠. I would rather die. rather 하고 than이 비교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비교는 문장과 문장을 비교를 합니다. 절과 절을 비교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절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여기는 원래 뭐가 들어 있습니까? I would I가 빠졌네요. I would speak in your manner and live. 그죠? 비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문장의 형식이 똑같다고 했었죠. 비교되는 건 문장의 형식 같습니다. S, V 다음에 C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는 거죠. S, V, C 이때 아직 뺏으면 안 되는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것과 또 다른 S, V, C 밑에 있는 이거랑 그죠?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는데 지금 비교되고 있는 요소는 뭔가요? 비교되고 있는 요소는 요것과 요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생략됐고 V도 일부는 생략되고 이것만 남아있죠. Would는 생략되고 오죠. 남아있는 형태입니다. S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 비교 부분입니다.
비교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다음 문장이 이게 좀 솔직히 해석이 잘 안 돼요. 직역은 어렵지 않은데 문맥에 끼워 맞춰지지가 않아요. 전쟁에서든 혹은 법적인 문제다. 지금 소크라테스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젊은이들을 현혹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사형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도 나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죽음을 피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니들 노아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니들과 노아가 연결하고 있는 것은 인와하고 at law입니다. 그죠? 니들 노아 yet이 한 세트입니다. 하고 한 세트이고 인와와 at law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부정이만 이 표현이 문장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게 ought가 동사이면서 바로 주어랑 순서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 영어란 말이에요. 이게 현대식으로 한다 그러면 ought는 그냥 I 뒤에 있고 앞에 조동사 does가 오든가 do가 오든가 해야 되겠죠. 그죠? Do I ough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죠. 그럼 이게 정확히 분수를 하게 되면 이게 S고 다음에 any man 다음에 to use가 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왜냐니까 이게 ought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to use라고 돼 있는 거죠. 이 절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절 자체가 보시면은 이 절이 그냥 절입니다. 절인데 문장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주어, 동사, 문장의 보충으로서 절, 그리고 이건 또 마찬가지 neither nor yet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전치사구 그죠? P 이것은 그냥 부사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주어, 동사, 그리고 절이고 그럼 이것은 이 A, P는 어디에 속하는 요소일까요?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절에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to 이하의 절에 속하는 걸까요? 여기 to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그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원래는 여기 이 부분이 여기 와서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게 되면 이거는 다시 위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하면 나나 혹은 어떤 사람이든 ought 뭐뭐 해야 된다. To use every way of escaping this. Neither in war nor yes은 뭐 없을 테니까 nor at law. 전쟁에서든 법적인 문제에서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건 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빼버리고 가면은 이 문장만 보면은 그렇게 되죠. S를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다 붙이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S고 V고 다음에 절입니다. 절로서 보충어가 와 있는 절입니다. 굳이 품사를 따진다 그러면은 OT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 어떤 명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 따져도 그냥 다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서 보면은 이게 동사고 그리고 이게 보충으로서 명사구죠. 명사구고 그리고 이 부분이 부사로서 전치사구가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건 빼놔야겠죠. 이거는 까만색으로 표시해야 되겠네요.
S, V, C. C 속에 S는 생략됐고 V, C. C인데 N이죠. C, A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S, V, C 내에서 C가 V, C, A 구조인 그런 문장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요 부분이죠. 요걸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건데, 이게 왜 좀 특이하냐니까, 일단 명사구, 명사로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중에 every가 나와 있고, 그리고 way, 명사 와 있죠. 그러니까 요 앞에 명사 앞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되는 특수한 것들이 있었죠. 그게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 an, 제로 간사, 정관사, every, each, some, this, that, 그리고 no, 그리고 소유격, 뭐 소유격이죠. 뭐. my, her, his. 이러한 것들은 이것들 중에 반드시 하나는 명사구에 와야 됩니다. 꼭 하나만 와야 돼요. 그것도. 이번에는 every가 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전치사구가 하나 와 있는데, 이 전치사구의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절이란 건 어떻게 합니까? ing가 붙었으니까 절이죠. 동사고 이거는 동사의 보충어로서 명사구입니다. 그럼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주어는 빠졌으면 주절의 주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성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치도 되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명사구 대신에 절이 오는 경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ing가 붙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접속사가 오거나 하지, to 형태가 오진 않습니다. to나 원형이 오진 않습니다. 그거는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전치사구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죠.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 자리에 명사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절이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절이 오는데 이때 절이 올 때 이 절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접속사에 의해서 유도되는 절이거나 아니면은 ving 형태의 절이 오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가 여기 전치사구의 명사구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고, 올 수 없는 것은 그럼 어떤 게 올 수가 없나요? to로 되거나 동사 원형인 절은 올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못 온단 말이에요. 얘들은 꼭표. 얘들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가 되고, 이 전치사구의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렇지 않고 혼자서 그냥 의미를 가지고 문장 내에 떠돌아다닐 때는 부사처럼 쓰이는 거죠.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A가 얻은, 그러니까 전치사구의 역할은 부사처럼 쓰이거나 아니면은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형용사처럼 쓸 때는 명사구 내에 뒷수식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로 쓰이게 됩니다.